자, 볼보 XC90은 지리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만들어진 첫 번째 모델이자 위기의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가히 새로운 볼보의 뿌리와도 같은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차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볼보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련된 금형, T자형 주간주행 등 아울러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등 현 볼보 디자인을 관통하는 모든 것들이 이 XC90에 담겨 있습니다. 플랫폼은 모듈형이고 견고한 차체, 넓은 실내 공간을 구현합니다. 이 앞쪽에 자리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은 직렬 사기통 2.0L 가솔린에 그리고 8단 자동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고, 최고 320마력, 최대 40.8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큼직한 차체를 견인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시각, 촉각, 청각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사로잡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화면 밝기도 딱 적당하고요. 시스템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류를 찾기는 힘듭니다. 자, 공간도 넓습니다. 특히 2열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레그룸과 그리고 헤드룸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땀이 계속해서 흐르네요. 네, 파워트레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렬 사기통 가솔린 터보에 8단 자동 조합이고요. 최고 320마력, 최대 40.8kgm의 부족함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도 6.5초에 불과하고요. 무게가 2톤이 넘지만 이렇게 빠른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으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주행 모드로는 에코와 컴포트 그리고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에코와 컴포트는 확실히 편안한 그런 주행 질감을 선사하고,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반응 속도가 약간 조금 더 민감해지고 빨라지면서 또 여기에다가 사운드 제너레이터까지 활성화되면서 4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마치 V6 엔진의 그런 대형 준대형 SUV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즐거운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만들어진 음색 자체가 이 회전수와 적절히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질감 없는 그런 주행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탄탄한 편에 속하고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이런 충격들을 단호히 걸러내주는 그런 환경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 고속에서도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핸들링 역시 예리한 편에 속해서 이런 운전자의 의도를 상당히 잘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기도 크고 또 무게도 무거운 그런 SUV이지만 마치 세단을 몰고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한, 다루기 쉬운 그런 주행 환경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복합 연비는 리터당 9.3km로 낮지도 높지도 않은 XC90은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춘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건 또 아니고요. 여기에도 오랜 신차 효과, 일정한 가격 정책,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으로 중고차값 방어도 잘 됩니다. 즉 구매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볼보가 자랑하는 안전성까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